역사 워크숍에 제일 먼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연결고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죠. 뭐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내용들인데, 즉 컴퓨터를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로 모델링을 하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들을 쭉 거기 있는 인스트럭션 세트를 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뭐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그 공유되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모델 하에 의학적으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서 성능을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소위 각자 자기 영역에서 무지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개발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그렇죠. 당연히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배리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위에서 놀고, 하드웨어는 밑에서 놀고, 열심히 이 무한 백두처럼 밑에서는 열심히 하드웨어 디자이너들은 열심히 발을 잡고 안 잡고, 위에서는 춤을 추고 있고, 뭐 이런, 결국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라는 것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그 뒤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요소들을 갖다가 가서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그때 한참 한때 그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것이 모든 집에 전부 다 PC 한 대씩 갖다 놓게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게임이었죠, 게임. 결국 게임이 되니까 애들 집에서 다들 애를 게임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다들 집에서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게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아키텍처는 멀티미디어 익스텐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가서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벡터 프로세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을 지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멀티 프로세싱, 멀티 유저 서포트도 해주고, 결국 서버급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집적도가 높아지니까 그 안에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니까 멀티 코어도 들어가고, 많은, 소위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에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소위 이벌브를 많이 어떤 역 이게 상당히 많은 개선을 가져왔고, 그 뒤에 그 이후로 가서 트러스티드 컴퓨팅을 위해서 SGX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더 집적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능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었죠, 그죠? 소프트웨어도 그 윗단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가져왔습니다.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리소스를 잘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모든 프로세스가 다잘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가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를 할 건가, 그걸 우리 사실 이제 버추얼 머신을 올려가지고서 아무 OS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하게 만들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요즘에 그쪽으로 가서 AI까지 올려가지고서 물론 하드웨어 GPU가 들어와서 됐지만은 결국은 요즘 AI 모델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발전도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컴퓨터 내에서 뭘 하고 있는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서 안에 특히 이 암호 계산을 한다든가 이러고 하면은 무슨 짓을 하지? 그다음에 또 한때는 이 설계 기술이 모자라가지고서 IC 새로운 IC 칩이 나오면은 저걸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한 거야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어가지고서 결국은 이 사이드 채널 어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맨첫 제일 초기에 이전에 예전 시절에 했던 방법들은 뭐냐 그러면 전자기파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제가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면은 무슨 계산량이 많은 연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기파랑 비슷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파워, 그러니까 전기를 전력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남아있는 내용이 무슨 메모리에 어떤 내용들을 갖다 올렸느냐 알고 싶은데, 넌볼러타일 메모리인 경우는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하드 전원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면은 거기 내용이 안 사라지니까, 가서 길을 어떻게 까가지고 재든 뭐 어떻게 하든 읽든 간에 가서 넌볼러타일 메모리에 읽어보기도 하고,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커넥션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는 D램은 어떻게 읽느냐? D램은 가서 저거 어떻게 읽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만든 방법이 뭐냐 하면 꽁꽁 얼려가지고, 얘가 가서 템퍼레처가 낮으면 전화가 도망을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읽어내는 방법을 하고, 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커넥션을 JTAG 커넥션을 가지고 읽어내기도 하고, 그런 방법 말고 또 이게 폴트 인젝션을 해가지고, 폴트라는 게 뭐 데이터상의 폴트를 넣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 알파파를 때리면은 메모리에 있는 전화가 도망가가지고 값이 변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값이 변하느냐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IC칩의 내용을 갖다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위를 깝니다. 까가지고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회로를 봐요. 여기 가서 이 XY선으로 간 것 내용을 보고서, 그래서 옛날에는 무지 노가다를 통해가지고 회로를 갖다가 다 읽어냈어요.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뭘 찾아냈냐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상당히 많은 프로세서가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 공유를 해서 막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들이 가서 다른 프로세서에 수행되는 그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아내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간접적으로 이제 내용을 훔쳐냅니다. 근데 그 훔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 그러면 많아요. 어떤 거는 훔쳐내고 어떤 건 데이터를 갖다가 예, 변경을 시키는데, 캐시, D램, TLB, 브랜치 프리딕션, 뭐 이런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프로세서가 막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막 집어 던지고, 저쪽 그 상대 빅팀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보를 읽어내. 그런 사이드 채널, 부채널 공격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줘가지고서 제 어떤 값을 바꾼다든가 또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부채널 공격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많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 이슈, 캐시랑 D램 포이즈닝,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의 이런 사이드 채널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히스토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그 이슈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무지 복잡하죠. 이 제 복잡한 그림을 갖다 놓고 좀. 자, 요즘에 이제 있는 이제 그 캐시의 기본 구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코어가 있고, 이 멀티코어 내에 에런, 코어만을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에런 캐시가 있고, 이런 코어 셋을 지원하는 L2 캐시가 있고, 뭐 모든 그 코어들을 지원하는 이제 L3 캐시들이 이제 있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그 분산 공유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셰어드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메모리 주소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게 돼.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이 L2가 이게 여러 개 코어를 지원하는 경우라 했는데, 요거는 어떤 다른 또 아키텍처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인텔 경우에는 L1, L2가 그냥 싱글 코어를 지원합니다. L1은 이게 샌드브릿지 경우에 들어가는데, L1인 경우에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로 나눠져서 이제 지원을 하고, L2는 그래서 같은 코어에 있는 걸 갖다가 통합한 캐시로 지원을 하고, L3는 모든 코어를 갖다가 다 지원하는 이제 그런 코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나도 여기 다 없으면 이제 D램으로 가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그림은 무지 복잡한 듯이 보이는데 그 결국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AL 쪽이고 예, 그 프로세싱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TLB. TLB도 나눠져 가지고서 인스트럭션 TLB, 데이터 TLB, 그다음에 여기는 에런 iCache, 아, dCache, 여기 iCache, 그다음에 L2Cache, 그다음에 L3Cache. 그래서 L2Cache까지는 코어 1, 코어에 데디케이트 돼 있고 S3는 모든 코어를 지원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코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잠시 보면은 캐시 사이드 채널 역사를 제일 보면은 제일 처음 아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서 공격을 가능하게 공격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다 정보를 끌어내는 공격이 가능하다고 나온 논문이 언제냐면 1996년도 논문입니다. 이것도 좀 알고리즘 분야 논문인데 결국은 알고리즘 인크립션, 디크립션 할 때 키값에 따라 가지고서 수행되는 연산이 틀리니까 그 수행되는 연산을 갖다가 그 연산을 통해 가지고 키값을 거꾸로 알아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되는 연산이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뭐 빚값이 1이면은 얘는 곱셈을 하고 얘는 가서 아 0이면은 덧셈을 하고 그런 식의 확실하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타이밍입니다. 서로 키값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곱셈이다 또는 뭐 이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워승을 하고 뭐 그 어떤 거는 덧셈만 하니까 그 타이밍 분석을 한 논문이 이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캐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96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렇게 상당히 좋은 레벨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서 느려지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타이밍 분석을 해가지고서 집값을 안 해내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여기서 이 논문은 맨 처음에 캐시를 얘기를 캐시도 액세스하는 어떤 들어오는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타이밍을 재가지고 차이를 알므로써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파스블 어택 서페이스로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후로 96년 이후로 그 뒤로 사람들이 캐시도 사이트 채널 공격이 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네라고 나와가지고 한 2010년대 때부터는 논문이 엄청난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 10년간에 가서 거의 한 4배 이상의 논문이 쫓아내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특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변화왔느냐 보면은 맨 처음에 초기에는 사이드 채널 어택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맨 처음에 그 관심을 가지고 본 거는 뭐냐면은 같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그 여기 어드레스 주소를 공유를 하니까 스레드들은 어드레스 주소를 공유하지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상에 있으니까 이 스레드들이 돌아가면서 캐시에 어떤 스레드가 올렸는지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갖다가 해가지고서 정보를 이제 얻어내. 그래서 만약에 트로잔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서 다른 쪽으로 커버트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즉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쓰는 스레드들 간의 공격을 갖다가 캐시 공격을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는 꼭 같은 주소를 써야만 되나? 아, 왜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그게 안 되지?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프로세스가 또 캐시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전혀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해서 어떻게, 어택 프로세스가 빅팀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뭐를 어떤 내용을 갖다가 건드렸지 갖다는 정보를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같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이었는데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캐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같은 코어 내에 같은 L1, L2 캐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스페이스를 넘어가요. 뭐 다른 코어에서 또 다른 코어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는 도메인이 틀린데
즉 코어가 다 코 돌아가는 코어가 다른 데서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까 그 지원되는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모든 코어를 다 지원하는 라스트 레벨 캐시, 즉 L3 캐시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디까지 갔느냐? 다른 CPU에서 프로세서에서 또 다른 프로세서를 또 가서 정보를 끄집어 내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디스트리뷰트 셰어드 메모리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걸 같은 메모리 공간을 쓰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서에서 또 다른 프로세서를 공격을 해서 정보를 또 끄집어 내. 이게 다 이제 캐시를 다 했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공격이 요즘에 이제 가서 그 인텔 SGX라고 이제 가서 이 소위 보안을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놈도 무해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끄집어내게 돼.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나온 논문이 뭐였냐면 이제 캐시 믹싱 for fun and profit라고 하는 2005년 논문인데 이 논문에 이때 나온 그때 그 많이 쓰였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였냐면 펜티엄 4였어요. 펜티엄 4에서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뭐였냐면 SMT입니다.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CPU 내에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두 개의 프로세스를 두는데 하나는 소유자 또는 빅팀 프로세스고 하나는 스파이 프로세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트로잔을 집어넣어가지고 걔 트로잔을 통해가지고서 캐시를 통해 코버트 채널로 다른 쪽에 정보를 전달을 하게 하거나 또는 같은 프로세서에 대해 하나는 빅팀 스레드가 되는데 그 빅팀 스레드는 주로 뭘 하는 거냐 그러면은 소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통해가지고서 막 암호 연산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스레드는 그 리퀘스트하는 스레드인데 둘 사이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 소위 이 세퍼레이션이 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 하에서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들어간 스레드 이게 소위 그 스레드가 트로전 스레드가 되면 걔가 정보를 리킹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방법은 뭐냐면 여기 스파이 트로전 아니 스파이가 이제 정보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걔가 캐시 에런 캐시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빅팀이 그 캐시를 갖다가 억세스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중에 그 이 스파이가 다시 자기가 채워놨던 걸 갖다 다시 측정을 해봅니다. 채워놨던 걸 다시 억세스를 해봅니다. 억세스를 해가지고 걔가 빨리 내가 억세스를 그 억세스 타임이 빠르냐 또는 억세스 타임이 느리냐 그걸 통해 가지고 걔가 내가 채워놨던 캐시 아이템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냐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L1뿐만 아니라 L2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걸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이때 L2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때만 하더라도 멀티코어가 아니었습니다. 멀티코어가 아니어가지고서 멀티코어가 아니었는데 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멀티코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L2를 가지고 이 작업을 했더니 조금 더 노이즈가 많았어요.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노이즈라는 게 TLB가 자기가 올라다가 미스가 나면 또 L2한테 요구를 해요. 또는 이 L1에 그 자꾸만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막 읽기 시작하면은 이어서 L2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가니까 L2가 프리패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L1과 L2 사이, 그러니까 L2에서 막 공격을 했던 거 외 정보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또는 L2는 데이터랑 인스트럭션이랑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도 미스가 나면 또 L2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L2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껴가지고서 조금 그 액큐러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이제 L1도 그러니까 가서 하여튼 가능은 하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2009년에서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캐시 이걸 가지고서 뭘 공격했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우리가 뭐 EC2나 뭐 아마존의 EC2나 뭐 이런 거에서 기기를 빌리는데 그 기기가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리퀘스터도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가서 올려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조작을 했냐 그러면 한 피지컬 머신에 두 개의 버츄얼 머신, 우리가 욕을 하면 버츄얼 머신이 없어야 되니까 두 개의 버츄얼 머신을 같이 동시에 거기에 돌아가게 만들고 뭐?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그래서 요 캐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갖다가 훔쳐내는 거예요. 뭐 키값이든 뭐든 이제 훔쳐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뭐까지 했냐 그러면 한 VM에서 타이핑을 칠 때 그 타이핑을 치는 걸 갖다 정보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기 패스워드를 어떻게 읽어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 패스워드 칠 때마다 올라오는 캐시 내용에 바뀌는 속도가 틀려가지고 이 타이밍을 보통 사람이 타이밍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패스워드 이게 개띵을 하게 해서 그걸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그 비슷한 이제 또 연구가 이제 가서 이 Wait a minute, a Fastcruise VM Attack AES란 2014년도 논문인데. 얘는 크로스 코어를 갖다가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2009년도만 하더라도 가서, 크로스 코어 공격을 안 하고 같은 코어 내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는 크로스 코어를, 그러니까 코어, 다른 코어에서 다른 코어를 갖다가 사이드 채널 어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 소위 라스트 레벨 캐치를 이제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뭘 또 썼느냐, 그러면은, VM을 동시에 올리게 되면은 메모리를, 그 당시만 해도 메모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작업을 하냐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dedup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dedup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면 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머지를 시켜버려가지고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인데 피지컬 메모리 내용을 갖다가 머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만 다르지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데 걔네가 같은 피지컬 페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컬 페이지가 올라오면, 캐시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제가 올리면은, 내가 억세스 할 때는 무지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쓰었던 것이 L3 캐시. 즉, 서로 크로스 코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L3 캐시라는 곳에 들어가서 캐시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가서, 크로스 프로세서 캐시 어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크로스 프로세서 캐시 어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당연히 여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저겁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셰어드 메모리를 쓰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셰어드 메모리를 쓰고 있고 얘네들이 디렉토리 그 매니지먼트 그 메커니즘을 쓰면은 내가 한쪽 프로세서에서 다른 쪽 프로세스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캐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인밸리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걔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제가 저걸 억세스 했냐 안 했냐가 알 수 있고 또 걔가 올려놨으면은 내가 읽을 때 훨씬 빠르니 느리니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이 어떻게 2017년에는 인텔 SGX 그래서 실제로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서 한 스레드는 노멀 스레드고 또 한 스레드는 이제 SGX 인클레이브에서 도는 이제 스레드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인클레이브에 돌아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쪽 스레드에서 훔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스레드인데 하나는 인클레이브에서 도는 스레드고 하나는 그러니까 노멀 스레드인데 이 노멀 스레드가 요 캐시를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알아내는 물론 여기다 또 전제 조건은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즉 하이퍼 스레딩이나 두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가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를 캐시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즉 인클레이브에서 돌고 있는 내용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그 외에도 뭐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스펙터나 또 멜트다운 이런 공격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네는 직접적인 캐시 공격은 아니고 얘는 소위 커널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훔쳐내는
공격인데 최종적으로 정보를 끄집어내는 커버트 채널로 뭘 썼냐 그러면 캐시를 썼어요. 캐시를 써가지고서 그 정보에 있는 내용이 뭐냐를 갖다가 결국은 캐시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프라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하나만 얘기해도 시간이 오래가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거 뭐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이게 맨 처음에 플러시 리로드라는 공격이 있는데 어태커가 이 캐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비워버립니다. 캐시에 있는 내용을 다 비워버려요. 캐시에 어떤 셋에 있는 내용을 다 비우고 그러면 빅팀을 갖다가 이제 가서 수행을 하게 하는데 빅팀이 자기가 어떤 인크립션, 특히 이 암호 쪽에 하면 인크립션을 갖다가 수행하다 보면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원하는 여기 셋에다가 올리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 플러시 해놨기 때문에 얘가 올리면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캐시에 올라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태커가 자기 데이터를 갖다가 요 올라온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아, 저 내용을 올렸네. 그러면은 그걸 통해가지고서 억세스 타이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얼타임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타이밍을 읽어 인스톨션을 통해서 읽어가지고 얘가 올라온 내용이 읽어보면 얘는 읽을 때는 무지 빠르니까 저 내용을 갖다가 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플러시 앤 리로드입니다. 다 플러시 해놓고 내가 다시 해당되는 내용을 로드 해봤을 때 어떤 내용이 빨리 올라오면은 아 걔는 캐시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빅팀이 올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공격. 다음에 프라임 투 프로브라는 것, 프로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는 다 비웠는데 여기는 다 채웁니다. 여기는 이제 요 공격은 어떤 요구 조건이 있냐 그러면은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갖다 플레인 어드레스 스페이스 공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어태커 빅팀일 경우에는 얘가 뭐 뭐를 읽었다 안 읽었다가 이제 필요한데 그럼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셋을 갖다가 어태커가 이 셋을 내 내용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자기 걸로 다 채워버려. 프라임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서 빅팀이 돌다 보면 빅팀이 어떤 내용을 갖다 여기에 올라갈 내용을 억세스를 했으면 내 것을 쫓아내게 돼. 내 것을 쫓아내기 때문에 다시 어태커가 다시 자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쫓겨나간지를 알게 돼. 응? 타이밍이 틀리니까. 쫓겨나간 부분은 타이밍이 느리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 셋에다가 올렸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실제로 거기서 정보를 얻게 돼. 그러니까 즉, 직접적으로 이 한 게 아니라 내 거에 정보가 빠져나간 걸 통해가지고서 상대방의 정보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게 돼. 다음에 이제 플러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실제로 캐시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플러시를 하게 되면은 얘가 가서 실제로 내용이 있는 그 캐시된 내용을 갖다가 플러시를 하게 되면은 가서 맨 처음에 전체를 다 플러시하고 다음에 두 번째 플러시를 하게 됩니다. 플러시가 보통 CL 플러시라는 이런 인스트럭션에서 다 플러시라는데 실제로 캐시의 내용이 있으면은 다 플러시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미 캐시에 플러시된 것이 이전에 플러시로 다 없어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올렸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플러시할 때는 캐시되지 않은 데이터는 무지하게 빨리 플러시가 되는데 내가 플러시하고 난 뒤 내가 다른 빅팀이 데이터를 한번 올려놨다 그러면 두 번째 플러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정보를 이제 알아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격이 주로 L1, L2 쪽에서 가서 이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그 이후로는 라스트 레벨 캐시. 왜냐하면 인터 프로세스 공격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라스트 레벨 캐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는 뭐 이런 라스트 레벨 캐시 쪽으로 가가지고서 많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격이 또 어디까지 이제 발전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캐시에 보면은 인클루시브 앤 넌 인클루시브
뭐 익스클루시브 캐시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클루시브라는 거는 뭐냐면 L1, L2, L3에 있어서 L3는 L2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L2는 L1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인클루시브 캐시고, 넌 인클루시브 캐시라는 것은 위에가 있는데 밑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게 넌 인클루시브 캐시고, 익스클루시브는 밑에가 있으면 위에가 없어야 되고 위에가 있으면 또 밑에는 없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캐시입니다. 그런데 이 암은 그 당시에 무슨 정책을 그 프로세스가 무슨 정책을 쓰고 있었냐 그러면 넌 인클루시브 캐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016년도 이 아마게돈이라는 이 논문에서는 뭘 했냐 그러면은 넌 인클루시브 캐시를 쓰는 그런 캐시 환경에서 이제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암에서 하는 거고, 방법은 이빅텐 리로드, 그러니까 플러시하고서 다시 로드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L3 캐시를 통해가지고 한동이 인밸리데이트, 그러니까 L3 쪽을 갖다가 막 자기가 인스트럭션이라는 뭐를 채워가지고 다 자기 걸로 다 플러시아웃 시키고 상대방이 이제 올리면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공격을 어디에 있냐면 키 스트로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는가 또는 암호학적 어떤 거에서 키를 찾아내는 이런 공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기했던 인터프로세서 공격인데, 이건 이제 디스트리뷰트 셔드 메모리를 이제 쓰는 공격이고, 이게 각각의 로컬 메모리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주소는 셔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CPU,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 다른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읽어올 때, 얘가 캐시에 있으면은 이미 올라간, 그러니까 디렉토리라는 게 캐시인데, 디렉토리가 일종의 캐시인데 거기서 읽어오면은 무지 빨리 읽어오게 되고 메모리로부터 읽어오게 되면 좀 상당히 느리게 읽어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20분까지 하면 되죠? 5분? 저 디램은 가지도 못하겠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격을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결국 캐시는 셰어가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막지?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온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캐시를 나누자. 나눠서 프로세서한테 주는 캐시를 갖다가 다 따로 주자. 응? 캐시를 갖다가 쉐어를 못하게 하고, 캐시를 쉐어한다는 것은 같이 막 쓰게 만드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 프로세스별로 쓸 수 있는 캐시 영역을 지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뭐, 캐시 컬러링도 뭐, 거기에 해당이 되고, 캐시 컬러링도 해야 되고, 또는, 이 캐시를 갖다가 어떤 영역별로 얼로케이션하는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캐시는 얘는 뭐를 하더라도 안 쫓아나가. 그러니까 어떤 파티션은 절대 쫓겨나가지 않는 캐시야라고 하는 락킹을 걸어두는 이런 메커니즘이 전부 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얘 장점이 뭐냐 그러면, 단점이 뭐냐 그러면 당연하게 캐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캐시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성능이 이제 더 덜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장점은 뭐냐. 이 멀티 코어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가 리얼타임에 가져다 쓰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리얼타임 영역에서 아까 뒤에 누가 알토스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리얼타임 영역에서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코어를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양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얘 execution time variation이 심해져요. 캐시에 올라오면 빠르고 캐시에 못 올라오면 느려지고 또 심지어는 무조건 워스트 케이스 타임을 갖다가 측정을 하더라도 다른 애가 영향을 막 미치면 얘가 가서 그 베리에이션이 막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시를 갖다가 딱딱 나눠가지고 넌 이것만 써 그러면은 그런 때는 좋아요. 그럼 이제 좀 확실하게 얘가 디터미스틱하게 우리가 그래서 엑스큐션 타임을 갖다가 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동화는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독립성을 올리는 겁니다. 즉 캐시에 올라 그러니까 키값에 의해 가지고서 캐시 내용이 직접 올라와 가지고 캐시 내용을 통해서 키값을 알게 하면 곤란하다 이게. 그러니까 즉 키값도 다이렉트 쓰지 말고
걔를 갖다가 한번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쓰고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걔가 라이프타임이 무지 짧기 때문에 알아봐야 소용이 없게 만드는, 응?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인포메이션 인디펜던스를 갖다가 이제 가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프트적으로 이제 이건 가능한 점, 정책이죠. 그죠? 다음은 또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타임 블라인딩입니다. 대부분 이게 캐시 사이드 채널을 어떻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타이밍 공략, 타이밍을 시간을 재서 빠르냐 느리냐. 그래서 빠르면 캐시 올라 있고 느리면 캐시 없다. 뭐 이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별한 그 리드 리얼타임 클락을 뭐 하는 그 타임 안에 있는 클락을 재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버추얼 타임을 제공을 한다든가 뭐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우회하는 방법을 다 찾아냈죠. 뭘 하냐 그러면 내가 인스트럭션 수행을 시켜서 내 인스트럭션 수행 속도를 잰다든가 또는 요즘 하드웨어들은 전부 다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해서 퍼포먼스 파라미터를 다 제공해요. 즉 캐시 미스가 몇 번 났느냐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났느냐 그런 정보를 다 제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방법이 이건 실제로 요즘에 그 하드웨어들의 아니 그 시스템들에 많이 적용이 돼 있고 하드웨어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방법인데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이 되면은 특히 L1, L2 캐시는 그냥 바로 플래시 아웃을 해버려요. 요즘에 하도 그쪽에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L3는 좀 건드리기 쉽지 않은데 L1, L2 캐시 쪽은 컨텍스트 스위치가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게 제가 스레드 단위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벌어지면은 무조건 캐시를 플러시 아웃 시켜. 이미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게 결국은 이제 콜드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 로스는 생기지만은 뭐 이런 소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논문들인데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 주소를 갖다가 캐시에 올리는 걸 주소를 갖고 올리는데 주소를 기반으로 올리는데 그 주소를 갖다가 한번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랜덤화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인크립션을 하다 인크립션이기 보다 하여튼 한번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지션을 통해 가지고 랜덤 팩터를 주자는 랜덤 주소가 되면은 그 주소가 한번 인크립션 돼가지고 랜덤 주소로 바뀌어 버리면은 공격자가 항상 내 주소가 뭘로 바뀔지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 공격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쓴 거는 low latency block cipher 방법을 써가지고 그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주소를 한번 바꿔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캐시를 억세스하게 하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캐시 어떤 셋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올해 2023년도에 나온 건데 컴플릭트 베이스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갖다가 발생이 됐다고 느껴지면은 이걸 아는 방법은 뭐냐? 어떤 빅팀 캐시 셋에 어떤 많은 억세스가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힛 미스 카운트가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아니까 그러면은 어떤 그 서스피션 셋에 대해서 이 셋을 갖다가 더 키우자는 예. 다이내믹하게 더 플렉시블하게 더 키우자는 그런 방법.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메모리 코드 하드웨어도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은 뭐 아 이것도 긴데 일단 제가 이거는 이슈만 한번 얘기할게요. 디램들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뭐 디램에서 이게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우 버퍼가 있어가지고서 억세스하면은 로우별로 억세스해서 로우 버퍼로 내려오면은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멘트를 억세스하는 건데. 요즘은 DDR4, DDR3, DDR4가 되면서 이런 소위 메모리에 그 집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게 메모리 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걸 보면 한 페이지가 한 로우에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요. 로우에 하나의 통째로 들어가거나 이건 그냥 싱글 사이드이기 때문에 더블 사이드에는 그 한 두 페이지가 한 로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돌아가는 게 이제 가장 현재 상황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논문이 이제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 조금 앞에 부분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이슈가 뭐냐면 메모리를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강국인데 소위 말하는 DRAM을 만들 때 얘네가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메모리는 잘못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가 내보내기 전에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한쪽 셀을 라인을 로우를 읽으면 그 다음 로우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뭐 이런 테스트 있고 여러 테스트를 하는데 이미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제작 공정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집적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응? 너무 셀 로우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이 CMU에서 나온 논문인데 CMU 이스카 2014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분이 와이 킴이라는 분이 이게 소위 다른 통로로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삼성에서 근무했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근무하면서 이미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 발생률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그리고 이건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이제 메모리 매니팩처라든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만들고서 테스트만 했던 걸 갖다가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네 그래가지고서 2014년도에 이제 이스카의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한 노를 열심히 읽으면 그 주변 노가 값이 바뀌는 게 막 나오더라. 리프레시 사이클 내에 막 뒤따 읽어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근데 그 해당 빅팀 노우에 그 로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위로 두 로우를 갖다 연달아 번갈아대고 막 읽어버리면은 이게 더블 사이드 있는 로우 햄버링인데 로우를 막 리프레시가 내에 막 읽어보면은 그 중간에 낀 로우의 값이 셀들이 몇 개가 막 값이 바뀌더라. 예?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매니팩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미 디램은 다 팔았는데 지금 뭐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갖고 싶냐면 FPGA. 왜냐하면 이만큼 계속 해머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FPGA를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재현을 해가지고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매니팩처들이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셀이 로우가 문제가 있으면 걔는 디셉을 시키고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아니면 좀 하드웨어적인 어떤 보조 수단으로 어떤 로우가 계속 발생이 돼 읽으면 그 주변 로우를 갖다가 프로버스틱하게 리프레시해 자꾸만 읽어서 리프레시를 하라 또는 리프레시 그 간격을 더 줄여라. 라고 하는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논문은 그냥 파시빌리티만 얘기를 했는데 2015년부터 실제 공격하는 논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돼. 실제 컴퓨터에서 공격 가능해. 그러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15년도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메인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값을 갖다가 딱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막 읽어가지고, 주변 노를 읽어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프리빌리지 빗을 바꿔가지고, 프리빌리지가 없던 애가 프리빌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DRAM, 로우 햄머링 어택이 문제가 뭐냐면 확률적 게임입니다. 뭐가 바뀔지도 모르고, 막 바꿔서 막 읽어보면, 뭐가 우연찮게 맞아가지고서 바뀌면은, 이게 가서 진짜 공격에 쓰는 건데, 2016년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내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다. 어떤 빛을 바꾸도록 컨트롤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막 테스트를 해서, 쟤는 여기가 바뀌네. 그러고, 그러면은 공격하고 싶은 메모리 내용을 거기다 딱 매핑해 들어가도록 막,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얘를 갖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D램 공격에 많이 필요하게 뭐였냐면 CL 플러시라는 아까 캐시라인 플러시를 해야 되는데, D램 공격을 하는데 왜 CL 플러시가 이슈가 되느냐? 여러분, 막,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뭘 하면 걔가 맨 처음에 어딜 바꿔요? 캐시를 바꾸죠? D램 안 갑니다. 다이렉트리 안 가요. D램을 갖다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뭐든 인스트럭션을 해야 되냐면,
캐시를 갖다가 플러시하면 DRAM 쪽으로 이제 가니까 그때서 거기서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공격이 나왔냐면 이 CL 플러시 인스트럭션 필요 없다. 다른 거 써가도 우리 동일한 효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GPU 베이스도 했고, 그 다음 또 ECC 익스플로이. 아까 맨 처음에 나온 논문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에러 코렉팅 코드가 들어간 메모리를 쓰자. 그러면 걔가 가서 에러 나오면 찾아낼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런 DRAM도 공격을 무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ECC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즉 값들이 어디 어디 바뀌는 걸 잘만 매칭을 시켜서 집어넣으면은 걔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죠. 저희 논문인데 가서 실제로 공격을 갖다가 핀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잘 읽어내면 핀포인트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는 여러 개 중에서 그것만 살짝 바꾸도록 만들 수도 있다. 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매니팩처들은 뭘 했느냐? 이게 아, 죄송합니다. 매니팩처들이 들고 나온 솔루션이 뭐였냐 그러면 TRI입니다. 타겟로 리프레싱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비책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제가 대비책을 이제 있는데,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어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카운터를 두는 겁니다. 어떤 로우가 갑자기 열심히 숫자를 막 읽어내면은, 그리고 걔가 어떤 숫자를 넘었으면은, 그 주변 네이버 로우들을 갖다가 리프레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걔가 오리지널 값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네? 예, 카운터를 둬가지고서, 하는 그런 방법이 이게 타겟 로 TRI라는 게 타겟 로 리프레시입니다. TRI 타겟 로 리프레시라고 해가지고 공격이 있는다 싶으면 그 주변 노드를 갖다 그냥 다시 리프레시 시켜서 원래 값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 들고 나왔냐면 TRR 패스, 어? TRR 리프레시 패스하는 공격을 왔습니다. 읽는 걸 갖다가 그 스레스홀드를 안 넘게 여러 주변을 읽어대면서 걔를 갖다가 또, 로우 햄머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 뒤로 가서 뭐, 그걸 통해가지고서 딥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는 그 DNN 모델에서 정보를 훔쳐내는 공격. 그 다음에 스펙 벤치마크랑 같이, 아, 스펙터랑 같이 결합한 로우 햄머 공격.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최초의 방법은 좀 하드웨어 오리엔트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를 보고, 야, 그런 칩 내보내지 말고, 좀 더 검사 자주 해서 내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칩, 그 로우를 발견하면 다른 걸로, 다른 로우로 대치를 하고, 또는 에러 코렉팅 코드가 들어가는 메모리를 쓰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 카운터를 둬가지고서 그 주변 로우를 리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stic adjacent row activation이라고 해가지고서 확률적으로 가끔씩 어떤 억세스가 막 벌어지면 그 주변 노를 가끔씩 리프레시 해주라 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counter based defense, 카운터를 둬가지고 맨 처음에는 모든 로우에 카운터를 두자. 엄청난 오버헤드겠죠. 그러니까 카운터를 갖다가 맨 처음에 많이 벌어진 놈에 두다가 걔를 갖다가 자꾸 새끼를 쳐가면서 카운터 필요한 카운터 개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윈도우를 줘서 하자는 거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에러가 들어가,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 리프레시를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인데, 이거는 조금 더 카운팅 하는 방법을 갖다가 좀 손쉽게 해가지고 하자라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 카운터를 하는데 어떤 영역별로 카운트 기반으로 영역을 갖다가 블락킹을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클리우드 발생할 건가 말 건가를 도우가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카운터를 둬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랜덤화이드 로우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로우랑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뀐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가 그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소위 트랜슬레이 인디렉션 테이블이라는 걸 둬가지고 제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RRS라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치는 셀들을 좀 과하게 만들자. ECC를 하자는 거나.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중간 가끔씩 로드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서 걔를 갖다가 다시 쓰거나. 또는 더미 셀을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로우마다 어떤 일정한 로우마다 갭을 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위 더미 로우를 하나 줘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역량을 못 미치게 만드는 거죠.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도 주소를 알 수 없게 어렵게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랜덤마이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 온 플립이라는 건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게 셀 어플리 다 들어갔는데 ECC를 써가지고서 어택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택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걔를 갖다 위치를 아까 스와핑하는 위치처럼 다른 커런트 레이어에다가 가져 옮겨 놓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이제 PT 가드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방법은 D-DOM입니다. Disabling D-DOM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2016년도 논문에 대해서 나온 건데 Deduplication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서 걔를 갖다 그러니까 내 거를 디둡된 내 거를 가지고서 내가 공격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왜냐면 메모리를 내가 얼로케이션 하면은 나는 내 거에 대해서 공격이 쉬우니까 남의 걸 공격하려면 어려운데 내 거를 갖다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격한 그 페이지가 뭐냐면 디둡된 페이지. 다른 애도 같이 쓰고 있는 페이지. 그런 거.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G같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커널 영역과 일반 프로세서 영역에는 항상 empty row를 갖다 하나 중간에 꼭 항상 돌아. 그래서 해머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프로세서에서 해머링을 하더라도 걔가 뭐 커널이나 이런 소위 다른 영역에는 안 되게 만들자.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상당한 이제 소프트웨어 어프로치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이게 이제 가장 요 그림이 맨 마지막에 된 건데 이제 ECC를 가지고서 실제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아 누가 로우 해머링 어택을 하는구나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플랩이 발생이 되면 ECC를 통해서 우리가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걸 알죠 그죠 그러면은 그 발생이 된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로우를 바꾸든 아니면은 뭐 갭을 두든 뭐 그건 리프레시를 하든 이런 식의 이제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겟로 리프레시가 나온 이후에도 공격이 계속 가능했고요. 왜냐면 타겟로 리프레시를 쓰더라도 억세스 패턴을 막 바꿔가면서 그걸 다 이스케이프 합니다. 이스케이프 하는 그런 공격들이요. 가서 꼭 네이버 로우를 억세스에만 걔가 바뀌는 게 아니라 훨씬 조금 떨어진 로우를 갖다가 억세스에서도 바뀐다. 또는 심지어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게 타겟 로우가 있으면요. 이전에는 타겟 로우, 네이버 로우만 이렇게 억세스를 가지고 계속 억세스를 해머링을 해가지고 타겟 로우를 그러니까 빅팀 로우를 가서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옆에 로우를 갖다가 계속 공격을 해요. 얘를 옆에 로우를 공격하면은 아 공격이네 그러고 아까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옆에 로우가 타겟인지하고 리프레시한다 그랬죠, 그죠? 걔를 리프레시하니까 막바로 또 그 옆에 있는 로우가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소위 이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공격이 이제 하프 더블이라는 그런 공격이. 그러니까 직접 타겟 로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다이렉트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랜덤마이즈 로우 스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쿠아 블랙 햄머, 뭐, 그 다음에, 응? 이게 CSI 로우 햄머, 뭐 이런 게 해가지고서 에라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격도 방지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디램 포이즈는 좀 빨리 지나간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방법만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TLB를 갖다가 공격하는 방법, 그러니까 TLB 공격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또 브릿지 타겟 버퍼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또 익셉션 핸들링 루틴을 공격을 가지고 정보를 유추하는 거 뭐 이런 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캐시 그 사이드 채널이랑 디램 포이즈닝 쪽을 통해 가지고서 사이드 채널 공격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좀 히스토리랑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사이드 채널 같은 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였냐면, 궁극적으로 성능을 위해서 하드웨어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쪽이 그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는지 정보를 갖다가 인퍼런스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리볼루셔너리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체인지는 없어요. 지금 해당되는 그냥 소위 약간 뭐 타겟 로우 리프레시 아니면은 뭐 아까 캐시에 가서도 어떤 캐시를 갖다가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자 뭐 이런 정도지 아직 상전벽해 같은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꾸만 조금씩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에서 변화나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커널이나 아니면은 그쪽 코드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거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퍼포먼스 로스가 당연히 수반돼서 성능 저하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이런 unexpected hardware software interface, 이런 사이드 채널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보 유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적으로 많은 소위 연구들이 현재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